네, 안녕하세요. 월드카트리 박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강에 나온 김에 그 한강에서 하지 않아야 될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뭐 이런 규제는 어디서 하고 있죠? 네, 서울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한강공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15가지 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이는 행위겠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는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잔디밭에 들어가는 거 처벌될까요? 사실 어떤 잔디밭에는 또 진입하지 말라고 푯말이 돼 있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사실 식물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디를 밟는 정도로 또 훼손되었다고 또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네, 보통 이제 나무를 꺾거나 뭐 아니면 뿌리치 뽑아버리거나 뭐 네. 이런 행위가 해당되겠죠? 네, 아니면 꽃이 예쁜 게 있어서 내가 집에 가져가려고 가져가거나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우려가 있는 행위,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네, 한강에서 맥주 마시다가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네. 이런 것들도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음, 악취 사실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아까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색소폰을 불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진짜 되게 조용한 곳에서 그냥 있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소음일 테고, 그죠? 네. 근데 뭐 연인끼리 놀러 왔는데 색소폰 소리가 싹 들려. 어떤 사람한테는 그 되게 좋은 거겠죠. 근데 아마 신고를 하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은 소음을 내면 안 됩니다. 한강에 와서 악취도 내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술 먹고 술주정 부려도 안 되고, 부리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에 것에 한한. 이게 무슨 말이죠? 한강에 설치된 어떤 시설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거해야 되고, 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에 있는 소변만 해당한다는 취지로. 시설물, 그러니까 뭐 벤치라든가, 벤치에 오줌을 쌌어. 치워야 되겠죠. 치워야 되죠. 자유재산에는 해당되지 않고 뭐가 있을까요? 어떤 푯말 같은 낮은 푯말이라든지 이런 경계를 위해서 설치해놓은 시설들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서 사실 길에 강아지도, 저희는 이제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아지도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주변에 얼룩덜룩한데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개를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얼룩덜룩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소변인데 소변도 조금 이게 물이라도 이렇게 뿌리고 좀 희석을 해놓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은 처벌되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이건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죠? 네. 뭐 물건 가지고 막 팔거나 이러면 이제 허가 받고 파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편의점처럼 중간중간에 네. 뭐 필요 뭐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런 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건 처벌될 것 같습니다. 5번, 동반한 예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아, 요거는 또 다른 법률하고도 또 걸리잖아요. 그 맹견 같은 경우에 입마개 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맹견에 대한 규정은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떤 강아지들을 맹견으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번에 저도 이제 한 사례로 갔는데 어디에서 큰 개가 뛰어노는데 좀 신기해서 가는데 개가 막 뛰어오더니 왁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목줄을 꼭 해야 된다라는 네. 규정이잖아요, 그죠? 대형견들은 사실 목줄뿐만 아니라 이제 입마개까지 네. 같이 해야지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근데 사실 걔, 내가 되게 사랑하는 개를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구속하고 있다는 게 참 사실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한강 시민공원에 워낙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점에서 네. 그 애완견에 대한 목줄은 꼭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건강과 위험에 네.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오늘도 평일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네.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네. 와, 우리는 일만 했나 봐. 좀 놀아야겠습니다. 한강에 나와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 취사하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그늘막 텐트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보통 그늘막 텐트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죠? 요즘 한강 시민공원을 보면은 일정 구역에 그늘막 텐트 지역을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잔디밭이 넓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 안내 방송이 거의 한 30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주 나와서 이제 뭔가 법률을 알게 하는 건 참 좋은데 지겹습니다. 좀 조용하게 쉬고 싶은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 몇 번 방송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게 하나하나 꼭지꼭지 나오네요. 그전에는 뭐 텐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행위를 하나 봐요.
방금 방송이 한 가지 나왔는데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네요. 7번에 보면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장소에 버리는 행위, 이걸로 처벌이 된 건가요? 저는 담배꽁초 옷감 휴지 등을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받는 전단지도 쉽게 폐기가 되는 점에서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네. 거죠. 이제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주차 행위, 이것도 안 되네요. 네, 이 주차 공간에 들어오는 또 이 차량 진입로가 있고 또 자전거 도로도 있는데 이런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또 이 해당이 되겠죠. 넓은 잔디밭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텐트를 쳐서도 안 되고 이거 주차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주차를 해도 안 되는 거네요. 네. 주차 라인에 있는 곳에만 주차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많이 와서 그냥 공간 있으면 그냥 됐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주말에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네.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 법률에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처벌이 바로 된다 안 된다는 이제 또 운영의 관리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저도 길을 잘못 들어가서 왔는데 원래 열려 있지 말아야 될 공간이 열려 있어서 잘못 들어간 사례거든요. 사실 보통 형법에서 처벌되려면 고의를 먼저 따져보잖아요, 그죠? 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처벌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안 하고 뭐 딱 법적으로 이건 처벌해야겠어 좀 심하다 그런 경우에만 아마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이것도 이건 아까 영업 상행위는 다 처벌된다니까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번,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에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자전거 도로나 이런 데 오토바이가 가끔씩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배달 오토바이들 많이 법적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된다는 거죠. 벌금도 꽤 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인데요. 1회 적발 시에는 100만 원, 2회 적발 시에는 200만 원, 3회 적발 시에 3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냥 뭐 딱지 하나 그냥 5만 원짜리 끊고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 100 단위로 가니까 와, 큰 걸로 한 장씩 딱 나가겠네요. 자, 그리고 11번째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사실 이렇게 여의도 같이 이런 넓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경작을 잘 안 하는데 저쪽 외곽 쪽으로 가면은 끝쪽으로 가면은 가끔 경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허가를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허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단 사유지 아니고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12번째로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와, 이것도 처벌이 되는군요. 만약에 그 떨어진 은행을 줍는 건 처벌이 될까요? 떨어진 거를 수거하는 거는 채취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채취라고 하면 이제 그 달려있는 걸 따는 거를 채취라고 하죠, 그죠? 보통 떨어진 걸 줍는다, 줍는 건 채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아마 열려있는 걸 따는 그런 행위들은 아마 처벌이 될 것 같아요. 줍는 거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아요. 13번째로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비둘기? 갈매기? 뭐 이런 애들 괴롭히거나 그러면 포획하거나 잡거나 이러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서울에 보니까 그 비둘기들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날아다닌 쥐새끼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근데 괴롭히거나 그러면 이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뭐 최총으로 쏘거나 아니면 그물로 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4번째로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거 뭐 쓰레기 아까 투기랑 비슷한데요. 7번 오물 또는 폐기물을 뭐 껌, 휴지 이런 거 지정된 장소 위에 버리는 행위.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두 가지 조항이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쓰레기 버리고 하다가 걸리면 그냥 100만 원씩 딱딱 그 헌납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5조, 이거 되게 애매한데 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유어행위는 이제 물고기 잡는 행위죠, 그죠? 네, 낚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유어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허가를 받고 물고기 잡는 거를 허가를 해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유어행위, 이제 보니까 일단 한강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로,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방법 등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요. 제한하는 거는 첫 번째로 생태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 보행로 근접으로 한강 시민 이용 마찰이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세 번째로 절개지나 낭떠러지 등 낚시행위 위험 지역,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산란기에는 못하게 할 것 같고 어디서 공시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공시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낚시 이외에는 다 불법일 텐데 네.
낚시도 이제 뭐 아까 여기 그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네. 생태 보존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보행로 근접으로 한강 시민하고 좀 이게 마찰이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절개지나 낭떠러지 위험한 곳. 요거는 제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그 낚시는 사실 다 낚시도 이제 다 이거 이외에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여기 보면 어구, 시기, 대상이 있어요. 대상, 지역, 방법. 여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마 처벌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네. 한 첫 번째 걸리면 100만 원인데 와, 첫 번째 걸려도 너무 높은데요. 네. 뭐 한 10만 원 정도로 계도해 주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네. 아까도 제가 사실 여기 개방되어야 될 곳은 아닌데 사실 관리 문제죠.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건데 만약에 잘못을 했어도 아마 계도를 먼저 할 거예요. 막 그렇죠, 무조건 처벌하려고 하지는 네. 않고 여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그래 라고 하면은 나 처벌 해주는 사람이야 일로 와 하고 잡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강 시민공원을 좀 법률을 잘 지켜가면서 문화 선진 시민으로서 면목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한강 시민공원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 박소였습니다. 최현아 변호사였습니다.